농어 낚시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1m 넘는 걸두 마리나 연속으로 낚은 적이 있습니다.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대어, 대물 낚고 싶으십니까? 가끔 대어를 어떻게 낚냐고 묻는 앵글러 계세요.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예전에 낚시 선생님, 명인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큰 물고기를 낚은 게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낚은 거는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연평도에 가가지고 농어 낚시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1m 넘는 걸 두 마리나 연속으로 낚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 컸던 게 1m 2cm 정도 됐어요. 근데 길쭉하지가 않고 농어인데 점농어다 보는데 살이 쪄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빵이 좋았어요. 10몇 kg쯤 됐어요. 쏘가리를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몇십 년 동안 쏘가리를 45cm 넘는 건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쏘가리에 관련해서 명함도 못 내밀고 제자형 낚은 점농어 빼고는 국내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걸 낚아본지는 못했어요. 이제 국내를 떠나서 좀 평범하지 않은 사이즈만 생각을 해보면 뭐 제 주종목인 GT 40kg대는 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20, 30kg대는 뭐 몇십 마리 되고 뭐 오래 했으니까요. 그리고 몽골 가서 타이맨을 1m 넘는 1m 2cm 그것도 12kg 저스트 그건 현장에서 계측을 했어요. 바라만디도 딱 1m 이렇게 잡을 수만 한 거. 파푸안베스는 세계 기록에 가까운 20kg짜리 잡아봤고 낚시는 운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를 간다 지금. 그런데 일단 그날의 자기 컨디션, 건강 상태도 중요하고 날씨, 현지의 물 상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낚시를 했나 안 했나, 지금 누가 낚시를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자연적인 문제 플러스 내가 어쩔 게 할 수 없는 다른 여건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것도 이게 이런 운이라 치고 이게 절반쯤 된다 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나 자신의 낚시 능력, 노력, 물고기를 낚을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헛되게 보내버리지 않는 능력, 이런 게 절반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채비를 항상 튼튼하게 해요. 태클도 항상 오버 태클을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어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면은 전 중요한 게 이 튼튼한 채비와 좀 오버스러운 태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평도에서 낚은 점농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어 낚시의 기본적인 태클 그러면은 보통 요즘 2500번대 릴 8피트짜리 농어 전용대 원줄은 0.85에서 1호 PE라인에 플러스 쇼크리더 12파운드 이게 기본이죠. 근데 저는 연평도 갈 때는 물론 연평도엔 대어가 나오니까 그보다 한 단계들 다 높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높였냐면 릴을 요즘 사이즈로 하면은 5000번대입니다. 그것도 SW 5000번대 낚싯대는 짧은 7피트에 만능대 썼어요.
만능대라면 농어 때보다 한 단계 정도 훨씬 좀 센 낚싯대입니다. 거기에 원줄 2호, P2호, 플러스 쇼크리더 25파운드 하고 30파운드 준비했었습니다. 아, 언제 미터 오버 대물이 올지 모르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이 똑같은 채비 태클로 오키나와에서 롱노즈 엠퍼러 피시 80 넘는 거 낚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비 채비로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 섬에 가가지고 파푸안베스의 스포테일을 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더 쇼크리더를 굵게 해서 50파운드로. 원줄은 똑같이 다 2호입니다만. 타이맨 몽골서도 비슷한 채비를 썼어요. 이것도 역시 쇼크리, 원줄 2호에 쇼크리더 50파운드. 같은 맥락으로 몇 년 전부터 한강에 잠깐 짬낚으로 가을철이나 봄철에 쏘아리 낚시를 나갑니다만 오버테크를 준비합니다. 원줄을 P1호, 쇼크 리더, 그러니까 리더 목줄은 3호를 써요. 그러니까 한 약하면 8파운드, 12파운드 되겠네요. 그러니까 막 농어 낚시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굵은 낚싯줄을 씁니다. 기본 쏘가리 채비, 그럼 원줄 P0.6호에 플러스 쇼크리더 1.2호, 뭐 1.5호 정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2배 정도 세게 쓰는 편이에요. 아, 물론 강낚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만 그렇습니다. 언제 50cm 넘는 초대형 쏘가리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의 전문 과목인 GT 낚시 할 때에 채비 태클 말씀, 채비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굵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매듭 방법, 라인 시스템이에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FG 노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PR 노트나 저는 그걸 신뢰를 안 합니다. 아, 그 잘 묶음법 그 강도 자체를 신뢰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돼서 저는 아직도 구식 방법을 써요. 비미니 트위스트, 원줄을 비미니 트위스트로 묶어서 한 80cm? 1m까지는 아니고 한 이 정도의 트리플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트리플 라인을 초크리더와 임프루브드 피셔맨즈 노트로 묶어서 매듭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부실이 캐스팅, 보트 캐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당연히 전체적인 그 굵기는 한 단계 낮추죠. 그래서 보통 원줄 6호, 뭐 굵으면 8호, 거기에 쇼크리더는 80파운드에서 130파운드까지 물론 이제 사용하는 루어 사이즈에 맞춰서 쇼크리더 굵기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주변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어우 원줄 8호가 뚝뚝 끊어지더라. 엄청나더라. 여러 해 처박는데 감당이 안 돼. 물론 부신의 낚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8호줄, 6호줄이 약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장강도로 끊어지는, 인장강도가 약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어딘가에 닿았거나 여에 쓸렸거나 아니면 뭐 매듭을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끊어지는 거지 줄이 약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GT랑 비교를 하면 GT는 100m 단거리 스프린터라고 한다면 부시리는 400m 중거리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게 GT보다는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낚시에 임하셔야 되고 그럼 원줄이 툭툭 나가는 주요 원인인데 매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듭을 잘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FG노트나 PR노트 사용하시는데 그게 매듭을 잘못 묶어서 끊어진 게 아니고 잘 묶었더라도 이게 사용 중에 원줄 손상이 생기는 매듭이에요. FG노트랑 PR노트는. 캐스팅을 할 때 자꾸 원줄을 손에 걸고 던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쇼크리더를 잡고 던지면 트러블이 또 생기고 또 FG노트나 PR노트는 묶인 부분이 좀 단단하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원줄하고 쇼크리더의 단차가 너무 커요.
갑자기 굵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어딘가에 상처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구식 방법, 라인 시스템을 구식으로 뭐 트리플 라인을 만들어서 쇼크 리더를 뭐 피셔맨즈 노트로 묶는다.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캐스팅할 때 아무래도 매듭 때문에 이 캐스팅 충격은 생기지만 원줄과 쇼크 리더의 단차가 줄기 때문에 원줄의 손상이 안 가는 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어떤 낚시를 하든지 쇼크 리더 목줄을 절대 플로로카본 낚싯줄 안 씁니다. 나일론만 사용해요. 플로로카본이 더 강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로카본 줄은 만지면 빳빳하잖아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상 더 강해 보일 뿐이고 실제로 더 강하던데? 그 이유는 같은 파운드, 같은 강도의 나일론 줄과 쇼크 리더를 비교해보면 플로로카본이 굵어서 그런 거예요. 플로로카본은 나일론보다 원래 인장 강도가 약합니다. 같게 만들기 위해서 굵게 만들어요. 약간이나마. 100파운드 쇼크 리더든 200파운드 쇼크 리더든 물속에서 어디 여에 닿으면 다 끊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나 오래 버티는 거는 인장 강도가 강한 줄이 아니라 굵은 줄이에요. 그리고 또한 표면에 상처가 살짝 났다. 그럴 경우에 나일론은 그나마 조금 오래 버티지만 단단한 플로로카본은 순간적으로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일론 줄만 써요. 대어를 낚고 싶으시면 태클을 오버스럽게 조금 준비를 하시고 쇼크 리더는 나일론을 쓰십시오. 루어 낚시에 시작하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대어를 낚냐고. 과거 제가 젊은 시절에 피셔맨 스티키 후미오 씨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가 마치 선문답 같은 그런 대답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옮깁니다. 내 루어를 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떨구지 말고 다 올려라. 그러면 그 중에 대어가 섞여 있다. 또 여담인데 이런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낚시방송 3비전 촬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피셔맨 스즈키 후미오 씨고 저는 그냥 동행자로 같이 있었는데 저는 스푼을 하나 준비해 갔었어요. 요만한 스푼을. 저만 계속 퀸피쉬를 낚았습니다. 연속. 근데 주인공이 못 잡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제가 스푼 루어를 하나 꺼내서 괜찮으시면 그냥 사용하시라 그러고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푼이 그냥 일반적인 스푼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요 스푼인데 이 스푼은 이 블랭크를 사서 제가 표면에 자개를 하나 접착을 하고 코팅을 하고 그리고 이 신우바늘 7호를 이렇게 싱글훅으로 제가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그런 스푼이에요. 그리고 이 스푼 재질이 쇠가 아니고 철이 아니고 황동 브라스입니다. 이렇게 철 똑같은 크기인데 철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잘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이걸 달아드렸더니 바로 퀸이시 잡으시고 삼치 큰 것도 또 한 마리 올려서 촬영이 완료가 잘 됐습니다. 후일 일본의 낚시 격월간지 솔트월드라는 낚시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연재를 기사를 스즈키 후미오 씨가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의 얘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낚시에서 대어를 낚는 데 필요한 건 적절한 태클, 테크닉, 또 운 다 중요한데 정작 필요한 건 낚시 친구였다.